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찾아뵙게 됐네요. 오마이스타 박소연입니다. 매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문매를 맞았던 우리 증시였는데요. 일일까요? 이 북한의 뭔가 평화적인 듯한 어떤 뉘앙스의 발언들이 계속 북한 쪽에서 들려오면서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을 끌어올리는 모습 나타납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국내에서 남북 경협주들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TV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바이스타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궁금한 사항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나눠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1023번 열어두고 있고요. 013-3366-8288번 그리고 카카오톡 MTN 오마이스타 검색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저희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미들의 착각 시간에서는 저희 두 종목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볼까 합니다. 연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한국카본의 앞날이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남북경협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JST나 하나 꼽아서 앞으로 이 관련주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진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늘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살죠. 내가 사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덥석 샀다가 손실을 맞곤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마르치중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와 박재영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들썩거리고 있는 남북 경협주 가운데 하나 꼽아봤습니다. JST나를 놓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북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 의사를 이제 밝히면서 수락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뭐 시장 전체는 물론이고 개별 종목들도 뛰고 있는데요. 대북특사단 수석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도 이제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도 받았는데 내용인즉슨 이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 핵실험 중단한다. 트럼프 대통령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한미 군사훈련 지속하는 입장 요거 이해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외교적인 노력 지지할 거고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라고 뭔가 술술 풀리는 듯한 어떤 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발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남북경협주도 어떻게 올라갈까요? JST나 대표적으로 남북경협주를 꼽히는데요. 8% 넘게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을 놓고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두 분 어떤 생각이세요? JST나 지금 천장입니까?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갑니까? 하나, 둘, 셋! 천장이다. 좋습니다. 예, 더 가기 어려워요, 박재영 차장님. 그렇죠. 보통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북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마무리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트럼프 만나기로 했고, 물론 이제 5월 달까지 트럼프가 간대라고 하면서 이슈를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과연 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요. 갑자기 통일이 된다거나, 북한이. 네. 핵을 포기한다거나. 그 정도여야지 그렇죠. 더 움직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올 만한 이슈들은 대부분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일부 조금 루즈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주식은 수급, 센티멘트 이런 것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식은 실적의 함수입니다. 주가는 실적이 좋아져야 올라가는 게 맞고요. 과거 로만손 시절. 네. 2014년이죠.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파워풀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도 사실 과거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로만손으로 돈을 벌어서 와이프한테 JST나 목걸이를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 영업이익 100억씩 나던 회사가 지금 3분기까지 고작 9억. 그러니까 네. 이제 적자로 전환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뭐 체면치레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장주가 성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만큼 악재는 없다라고 봅니다. JST나 로만소는 대북 경협주가 아니고요. 예전에 김연아 목걸이 맞아요. 뭐 이렇게 네, 하고 네. 그 가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면서 실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성장주로 인식을 받았었는데 아쉽게도 성장주가 성장을 잃어버렸다? 그건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전 가장 크다라고 보고요. 실적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추세적인 상승? 어려울 가능성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관련주예요. 대북 관련주가 아니라 중국 관련주입니다. 과거 JST나 모델들 누가 했는지 한번 보면 방금 이제 김연아 씨도 나왔는데 네. 송혜교. 아, 맞아요. 지드래곤. 지드래곤도요? 그렇죠. 백팩을 지드래곤이 광고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3년 전인가요? 이제 JST나가 백으로 좀 많이 이제 떠오르면서 네. 돈을 굉장히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JST나 가방을 굉장히 많이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조금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돌아서는 거 먼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그래도 좀 설정해 주신다면 뭐 어떻게 유효해요? 뭐 한 11,000원 정도로 네.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 원이 마디 가격이거든요. 만 원 올라가면서부터 호가가 바뀌어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거기서 저항 물량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목표가 11,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9,600원. 그리고 제시해 주신 11,000원 그 가격은 장중에 살짝 터치가 될랑말랑하기도 한 그 가격대입니다. 상승 룸이 크지 않더라는 것을 의미하시기도 할 텐데요. 계속 의견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종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남북경협주? 뭐 이렇게? 네, 사실 뭐 JST나는 최근에 이제 주가 강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 관련한 그러한 뭐 시장의 뭐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모멘텀 여기에 플러스 이제 향후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뭐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JST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이 회사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보소 뭐 주얼리라든지 뭐 가방 백팩이라든지 또 이제 과거에는 로만손 시절에는 사실 이 회사 이제 주력 사업이 이제 시계 사업이었죠. 아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그 로만손 때 당시만 보더라도 이제 시계를 대부분 이제 개성공단에서 제작을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그러한 좀 노동 그 집약적인 그러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핵심적인 그런 원가 경쟁력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동집약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베트남보다도 우리나라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 쪽으로 지금 이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베트남 인건비가 과거에는 이제 중국으로 많이 갔었는데 중국 대비해서도 지금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이제 옮겨간 상황인데 이 베트남보다도 개성공단의 인건비가 현저하게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개성공단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향후에 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재차 이제 그 개성공단 재개가 되게 되면 결국에 이러한 JST나 같은 회사들 다시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다라는 점 뭐 그러한 뭐 좀 더 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역시나 핵심적으로 과거 이 회사가 2014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특히나 한류 열풍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 큰 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회사도 기업 가치가 크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중국의 뭐 북경과 그 상해 또 마카오 그 공항 면세점에도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이제 향후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2015년 이후부터 16년 이후부터 거의 중국의 이제 사드 보복 이후에 지금 급격하게 지금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뭐 실적이 지금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금 부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회사가 지금 뭐 궁극적으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라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투자는 금물이다. 결국에는 향후에 주가가 혹시라도 뭐 15,000원, 2만원 더 간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고 매수하는 게 현명한 투자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지만 오늘이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역시 뭐 주식을 할 때는 투자를 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냉정하게 이 기업이 정말 장사 잘하는 기업인가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종목은 그런 종목에 속할까요?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본인데요. 좋은 얘기들이 조금씩 들려와요. LNG 보냉제 사업을 주력하는 기업이죠. 이 보냉제, LNG를 저장하거나 수송하기 위해서 초저온을 유지시켜주는 이제 단열재인 건데요. 그 LNG선이 올해 발주가 한 50척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 그럼 한국화본의 이 LNG 보냉제 사업에서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0.68% 오늘장에서 엄청난 뭐 시세가 분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한국화본입니다. 두 분 의견 주세요. 주가 천장일까요?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 뚫는다. 좋습니다. 정영훈 과장님 의견 먼저 주세요. 네, 뭐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뭐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뭐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LNG 발주가 좀 늘어나면서 한마디로 이제 향후 이제 조선업황 그 회복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글로벌 지금 LNG 발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한 이유가 지금 중국에서 환경 규제 이슈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LNG 발주가 지금 계속해서 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또 최대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로 이 한국화본이 꼽히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 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더라도 뭐 대우조선해양 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우리나라 이제 조선 이제 빅3 업체들이 최근에도 총 6척의 그 LNG선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러한 전방 산업 그 고객사들이 보통 이제 그 LNG선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한국화본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즉 지금 최근에 이제 LNG선 발주 증가와 함께 향후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사실 지금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향후 뭐 실적 그러니까 내년까지 실적 개선을 감안한다라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너 큰 폭의 주가 업사이드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한 10% 정도 한 8,000원 정도 선까지만 우선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열어놓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화본 저희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가격 8,000원 그리고 현재 가격은 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신 거죠, 저희 네. 쪽에. 예,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박재현 차장님의 의견도 마저 챙길 거고요. 두 분 모두 천장 뚫는다고 외쳐주셨어요. 예, 뭐 같은 의견이신지 어떻습니까, 차장님? 네, 일단 조선업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좀 큰 그림을 보면요. LNG 사업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천연가스 쪽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흔들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는 이면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사업가 출신입니다. 장사꾼 출신인데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면에는 자기네들이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 셰일가스, 셰일오일 이거 팔아먹겠다는 속셈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FTA 계속 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너희한테 자동차나 이런 거 많이 팔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너희 LNG를 사주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도 비슷한 이제 계약들, MOU들을 많이 체결을 했거든요.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팔아먹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를 철도로 옮기긴 어려워요. 배로 옮겨야 되거든요. LNG 수주 계속 늘어날 겁니다. 국내 조선사가 가장 잘 만드는 게 LNG거든요.
뭐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뭐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이런 이슈들이 많이 녹아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화물창은 뭘로 만들까요? 한국화본, 동성화인텍 이런 이제 회사들이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조선업이 턴어라운드 하면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화본 재무제표 보면 좀 찝찝하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는요, 무조건 실적을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특색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장비주나 이런 업체들은요, 실적보다 수주가 선행합니다. 수주와 상관관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실적이 안 나와도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 그 수주는 실적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수주를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마크3 계열의 배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수주 많이 한다? 한국화본을 보셔야 되고요. 대우조선이 수주 많이 한다? 다른 업종을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건 솔리더스 기술, 화물창,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대우조선이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이 부각되면서 또 함께 보셔야 되는 건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들. 이제 비슷한 업종이거든요. 함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산업이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 한국화본 같은 뭐 종목들도 함께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원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최근에 장기 공급 계약을 올해 상반기까지 MDI 장기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본다면 실적도 뭐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 반영을 해서요, 저는 목표가 좀 공격적으로 업황 턴어라운드를 반영을 해서 10,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본. 그럼 차장님, 이런 한국화본과 관련한 이 종목들도 좋지만 아예 조선 업체, 대형 3사 뭐 이런 업체들로 눈 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저는 3사 중에 가장 탑픽은 대우조선해양이다라고 보는데, 많이 올랐는데요? 많이 올랐는데 네.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찝찝한 거는 이 회사가 관리 종목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사업 보고서를 발표할 겁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이 나오면 감사 의견 적정 의견이 나오면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투신이나 이런 쪽은 벌써 냄새를 맡고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팔고 있는 거는 국가 지방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관리 종목 사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책임 소재가 굉장히 좀 그럼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너 왜 삼성전자 사면 될 걸 관리 종목 사가지고 이렇게 했냐라고 네. 매니저들이 혼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 종목 해제되고 K200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인덱스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견은 굉장히 많아요. 왜 좋은 현대중공업이나 그나마 괜찮은 대우조선을 해야 되냐. 워낙 많이 빠졌고 정상화되고 업황이 돌아서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쪽 다 나쁘지 않아 보여서요. 물론 이제 좀 그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 보고서 나온 다음에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좀 분할해서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또 전략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과장님께서도요, 조선업체들에 대한 또 좋게 보셨으니까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 많이 주셨으니까요.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대우조선해양이에요? 아니면 다른 쪽도 괜찮아 보입니까? 저도 뭐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서 뭐 JST나랑 비슷한 뭐 지금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지금 장밋빛 전망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만일에 예상이 틀린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지금 특히나 조선업체들이라든지 또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가를 짧게 제시해드린 이유가 만일에 우리 예상이 틀린다라고 한다면 재차 지금의 실적 기준으로 주가를 그 기업 가치를 매긴다라고 봤을 때 지금 수준에서도 뭐 최근에 뭐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도 반토막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즉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미래 실적 미래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맞으면야 좋지만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굳이 리스크한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또 우리 시청자님의 본인의 생각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잘 녹여서 한번 종목을 골라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박재형 차장,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카톡.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하나 열어서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마이스탁은 전화나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은 우리 배 대표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153 인베스트 김선윤 대표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진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문자를 통해서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전화로 먼저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3384님이 한국 테크놀로지를 매수가 2,900원에 비중 20%를 들고 사셨대요.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한국 테크놀로지 어떻게 주가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91% 강세 흐름 2,12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 만에 반갑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시세가 매수가 아래라 썩 마음에 안 드시죠. 자꾸 미끄러져 내리는 요즘 추세도 안타깝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좀? 네. 자, 우선은 매수가가 좀 높으신데 이 종목 좀 살펴보자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유증이 있어요. 일반 고주주에게 먼저 나눠주고 그냥 일반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300억이 좀 넘어가는데요. 단가 자체도 1,7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나비빌 자체가 이제 4월 20일 정도로 제가 4월 중순 넘어서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까지 해서는 그 물량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가가 그게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당장에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면 현재가 2,120원 정도가 하는데 4월 20일 이후나 물량 풀리고 나서 어떻게 좀 돌아오고 자금 들어와서 한 5월 중순은 넘어가야 그제서야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 했지 지금으로서는 1,700원까지나 1,800원까지 정도는 우선 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니 이미 주가도 한 차례 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신 사실 그 가격 자체가 2,9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인간적으로 너무 했어요. 2,900원 이걸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한 행동이셨다는 거죠. 바닥에서 1,000원 아래서부터 반등을 시작했던 거고 또 하나 주가의 큰 흐름을 보자면 사실 계속 우하향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두 번째 바닥을 안 찍고 그 말인즉 뭐냐 두 번째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야 되죠.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을 보는 시점 다시 원을 하나 그려드리자면 이런 시점에서의 매수가 들어가셨어야 되지 첫 번째 이런 자리는 오버슈팅 고점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께서는 너무 약간의 고점 매매 포인트가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매수를 잡으신다면 충분하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최악의 시점은 한 1,700원대인데 이미 이게 날짜가 언젠가요? 최근 들어보자면은 2월 19일 날 유증 때 거의 그 가격까지 발표하고 장중에 발표했습니다. 가격까지 내려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나와 있듯이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비중을 어떻게든 조금은 늘리셔야 돼요.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낮추셔가지고 1,700원대가 온다면 매수 들어가시고 5월 돼서 그때 맞춰서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는 다시 2,500원 넘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한 달 이상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는 주가 그렇게 꼼짝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단기로 급등해서 치고 간다면 모르겠지만 2,900원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힘든 시간이 한 두 달 정도는 필요하니 인내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이쯤에서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이제 해드릴게요. 아, 두 달간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미활동이나 좀 건전한 생활로 그 스트레스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번 혹은 1023번 열려있으니까 많이 많이 전화 주시고요. 문자 같은 경우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소상히 좀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채택을 해서 방송 중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네이버를 여쭤보셨는데 84,000원에 50%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그리고 배 대표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김 대표님도 너무너무 반가워 좀 해주세요. 자, 네이버 현재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8% 오르면서 80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즘 아슬아슬하게 80만원을 들고 좀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0만원 밀당주 네이버. 자, 대표님 전망 어때 보여요?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매수가 얼마시라고 하시나요? 지금 매수가가 84만원에 50%. 84만원, 50%? 네. 네, 비중도 많아요. 자, 보죠. 아, 자, 뭐, 라인 다 좋은데요. 네이버 이미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의 조정들. 그러니까 이게 고점은 90만원 초반대, 95만원까지 최고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97만원도 보이긴 하지만, 95만원 잡고, 그리고 80만원 초반대까지, 뭐, 70만원 후반대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흐름으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그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잘 노리셨어야 돼요. 근데 매수하신 그 포인트 자체는 밴드의 중단 정도가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밴드 중단이면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 좀 더 밀릴 수가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월 말, 2월 때부터 해서 또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고스란히 받으면서 밀려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해서 얘가 올라갈 그런 이제 이슈거리가 사실 필요한데, 사실 네이버는 뭐 이슈는 많지만 딱히 드러낼 만한 뭐 특별한 모멘텀 거리는 마땅히 없습니다. 그냥 수급과 그냥 꾸준한 실적으로 주가가 성장하는 거지 단기로 갑자기 막 급등하거나 하는 거를 크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작년 8월 같은 경우, 9월 같은 경우 급등 나오는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의 그냥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 거지 큰 급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바닥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제가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한번 2016년이나 2017년부터 이 바닥 자리를 한번 고민해 봤을 때 2016년 바닥입니다. 그리고 2017년 바닥, 최근의 바닥이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에 대한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요. 거의 현재 구간 때 사실 바닥 자리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평행하게 만들어 볼게요. 선을, 라인을. 쉽게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요 라인에 대해서 봤을 때는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중단가라는 거죠. 근데 고점이 아직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점 상단 라인 맞춰본다면 요 포인트까지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 구간 때부터 해서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이나 아마 최근에 들어서는 기관들의 매수 흐름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열어봤더니 매수 흐름 자체가 아직은 아예 없어요. 아직은 기간 외인 손을 놓고서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올해 성장성이는 어쨌든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 흐름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전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 외인들, 마스크 매수 흐름 자체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주가 자체도 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려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 중단 이상으로 치면서 1차 목표가 나올 것이고 한 90만원 보입니다. 그 다음 라인으로 볼 땐 다시 돌파하지 못했던 꿈의 100만원 자리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늘리셔야 될 자리인데 이미 비중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단 가격, 아직 바닥 확인 안 했을 때 매수 들어가시려면 비중 50% 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10%, 20% 갔다가 그 다음 30%, 40% 늘려야지 50% 남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실수하셨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면은 매수가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선 비중을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 줄이시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걱정은 좀 내려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는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는 종목이니까요. 목표 주가 100만 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좋으니까 벌써 여행 떠나셨나요? 저희 많은 분들 좀 참여를 바라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우 님이 락앤락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또 웃음 님도 계속해서
써서 글자 남겨주시고 계세요. 백창원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희 최용은님 한번 스피드 상담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을요 25,000원에 20%를 들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아 손절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락앤락 현재 2% 강한흐름 23,000원에 거래를 되고 있지만 우리 용은님께서 25,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매수가 밑에 있는 락앤락 아쉽습니다. 자 전문가님 락앤락도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할까요? 25,000원까지 이게 사실 좀 많이 버려졌던 종목이죠. 이게 뭐 그냥 손을 아예 떼어놨다가 그나마 이제 작년 좀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진짜 바닥부터 3배가 오른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게 12월부터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에서는 사실 뭐 기관들 외인들이고 뭐고 다 손을 떠나 그러니까 딱 열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알록달록하잖아요. 색깔이 한쪽으로 확실하게 치중이 되어 있던가 개인이 막 엄청나게 사가지고 이제 조만간 오를 기회를 노리던가 아니면은 외인과 기관들이 빨갛게 물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조금 볼만한 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연기금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는데 이 물량도 당장에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 자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상당히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든다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반등은 언제 나올 것이냐 실적이 회복을 이제서야 조금 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락앤락이란 그 제품 자체가 진입 장벽 자체가 워낙에 낮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조금 확실하게 변모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는 이르지 않나. 그래서 한번 우연찮게 주가가 조금 탄력받고 올라가긴 했지만 많이 물렸던 일부 세력들의 좀 정리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을 확인하긴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 한 번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모멘텀이 필요하긴 한데 실적 포인트에서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딱히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이 돌아온다는 것을 아직 보기 좀 힘든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도 조금 연기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약해요. 뭐 투신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얼마까지? 저는 바닥에서의 고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한 2만 1000원 정도까지는 우선 열어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나 다시 26,000원, 27,000원을 갈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타고 다 좋은데 살 종목이 워낙에 많은데 이렇게 지금 밑으로 꼬꾸라는 종목 사람들 안 들어옵니다. 반대로 올라가줘야 된다고요. 이게 제대로 그림을 그리려면 큰 하락에서 올려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더 가려면요. 큰 조정 이후에 바닥 확인하면서 올려쳐야 되는데 그 자리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조금 아쉽지만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해주시고 만약에 21,000원을 또 이탈해버린다면은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반등이 나와도 25,000원 이상은 당분간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 고민해보시고 한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진 않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아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힘드시다면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저희 쪽을 또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통해 SK하이닉스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73,200원에 사셨고 비중 40%로 사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여쭤보셨는데 오늘 SK하이닉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8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6거래만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SK하이닉스 오늘 장은 좋은데 빠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좀 IT가 좀 다시 좀 바람이 좀 불어요. 그러니까 네. 바이오 쪽을 가다가 IT 쪽으로 다시 좀 이렇게 약간 움직임이 좀 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가고 하이닉스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거 보셔야 될 게 단기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가 매도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9월, 10월, 11월부터 고점 자리가 85,000원대 자리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누구라도 개인이든 만에 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늘 밑꼬리 달고 이렇게 85,900원까지 갔나요? 올라가다가 내다 꽂으면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매출 자체도 굉장히 좋고 성장은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월요일장에서도 하이닉스가 또다시 조정이 나와버린다면 오늘 시장이 좋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잘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보다는 시장이 약간 침체될 수 있어요. 상승이지만. 그러면 하이닉스 여지없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 외인들이 잘 잡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던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잠정치로는 매도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사실 요즘에 자기 몫을 못하고 있어요. 기관의 매수나 매도 자체가 워낙에 외인과 비교되기 때문에 수량 자체가 비교되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 들어온다고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은 현재 아니거든요. 현재 주체는 외인이 확실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외인의 흐름 보세요. 근데 외인이 매도가 나간다. 그래서 오늘 소폭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찌됐던 간에 최근에 시대적 흐름에서의 SK하이닉스의 매출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터라 당장에 있어서는 단기적 조정이 나오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만 원 이상은 가줘도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단기 조정은 필요한 자리다. 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10만 원을 향해서 돌파하겠죠. 그러니까 바이오랑 IT가 시장의 중심을 잡고서 올 한 해 시장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없지만 단기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 목표가 10만 원 드립니다. 하지만 단기로는 8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사 펀더멘털에는 큰 훼손은 없어 보입니다. SK하이닉스 들고 가셔서 더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 SK하이닉스까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53 인베스트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막간 퀴즈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